어디서 찾아온 곰이야 모두들 반가워하네 영남도 남춘강도 옛 모습 그대로구나 이랑 웃음아 오랜만에 마음껏 웃음 꽃피네 이리고 저리고 둘러보아도 내가 자란 내 고향이 제일 좋더라 냄새 사람 냄새 얼마나 좋냐 니랑 난 있는 맡을 수 없지 사랑하는 사람들 정을 나누며 고향에서 꿈을 키울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인상도 좋으시고. 근데 그 술 잡수신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이 굉장히 빨개신 거 보니까 뭔가 좀 쑥스러운가 봐요? 평소 조금 빨간 기가 좀 옵니다. 아, 근데 우리 프로필이 대단하셔요. 뭐 정치학 박사에 또 건설회사 회장님에 아, 또 도의원 역임도 하셨고 또 교육위원 경상남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상남도 교육위원도 역임하셨고 아, 또 정치의 꿈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한때 정치를 조금 했습니다. 아, 밀양시장 후보도 아, 당에서 공천까지 어느 당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 예, 당에서 공천까지 받으실 정도면 그러면 밀양 쪽에서는 우리 박태희님 하면 모르신 분이 거진 없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특히 밀양 쪽에서는 아, 뭐 지나가시는 분들 거진 다 알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조금 정치를 하면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쪽으로 방송 예, 그 부산 경남 쪽으로 예. 예,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꿈이 가수였고요. 네. 정치를 하면서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예. 자제 시간에서 그 아픈 마음을 노래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래서 가수가 됐습니다. 노래로 인해서 어떤 그런 아팠던 부분을 이제 스스로의 어떤 치유를 하신 거나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도 기쁨도 주고. 예,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뜻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뭐 돈 벌기 위해서 가수 한다고 하는데 우리 박태희님께서는 뭐 박사님에다가 건설에서 회장님에다가 정치를 또 하실 만큼 하셨고 또 본인이 어떤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래로 또 승화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또 남들도 기뻐하니까 이쪽 일을 좀 계속 하시는 거고 그죠 노래를 예 요즘 이 가수가 돼서 네. 상당히 이 보람도 있고 네. 아주 이 즐겁습니다. 그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뭐 하신 지는 얼마나? 아, 제가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 차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아, 제가 이 물론 뭐 서울도 가끔 오고 했지만 또 그는 인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생기셨어요, 얼굴이. 아이, 감사합니다. 눈이 첫째로 눈이 굉장히 선하시고 예. 코가 좀 크시고 키가 몇이세요 지금? 키가 170 한 5, 6 됩니다. 아, 예. 지금 좀 줄었죠 이제 나이가 예, 좀 예. 이제 좀 먹으면 이상하게 키가 좀 줄더라고요. 조금 그런 거. 한예문이라고 있어요. 전에는 예. 좀 컸는데 예. 요즘 뭐 아니, 고민하고 뭐 어쩌고 키가 좀 나이 줄었더라고. 먹으면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노래하는 이런 것도 어떤 연인 것 같지 않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렇죠. 네. 어, 요즘은 이 정치할 때보다도 네. 아주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예. 아, 뭐 노래도 뭐 잘하시고 인물 좋겠다, 노래 잘하겠다, 참 주크박스 출연도 하셨겠다. 그래요. 미량은 여기도 또 그러나 올라오네. 미량은 제가 열차 타고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만 들려봤는데 참 살기 좋은 고장 같다고 아, 또 그런 글도 또 올라오네. 아, 반갑고 노래도 흥겹고. 예. 자, 우리 노래를 자 여기서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래길. 예, 바래길은 예, 예. 어, 우리 그 바다로 가는 길이 바래길입니다. 바다로 가는 길. 예. 어, 특히 이제 이 남해의 사투리입니다. 방언인데 예. 어, 바닷가에서 고생했던. 어, 어머님을 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바랫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 어머님을 그리는 노래. 이제는 더벅더벅 그리움 젖은 흐르가는 남의 바래길 우리 어머니 이제는 더벅더벅 그리움 젖은 걸어가는 남의 바래길 이제는 더벅더벅 그리움 젖은 걸어가는 남의 바래길
감정 좋고. 그러니까 이 발의 길이 바다로 가는 길인데 어머니를 그리는 바닷가에서 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네, 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에 발의 길을 자식이 터벅터벅 걸어간 거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 너무 절로 눈물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이미지가 풍긴다고도 그러려나 우리 국장 비바체님 시장님 이미지가 풍긴다 그러셨는데 그런 그렇게 보여요 사실. 네, 그렇게요. 네. 아니 벌써 포근하시잖아요. 보스 기질이 있잖아요. 리더 기질이. 그렇죠. 네. 네. 쌀집 아저씨는 어디 가면 보스 기질, 리더 기질 그런 소리 못 들어보죠. 많이 들어요. 맨날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보스 기질 들린다 네. 한다고. 네. 그럼 어떤 보스? 지금 여기 죽고 빡세니까 그러지. 왜 알면서 그래. 또 옛날에 또 침 좀 뱉었어요? 껌 좀 씻고? 내 침만 이것도 떨었지? 그 우리 그럼 박태희님께서는 앞으로의 그러면은 지금도 물론 굉장히 하실 일이 많고 바쁘시긴 하겠지만 진짜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 또 정치 쪽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지금 정치는 현재는 지금 별 생각이 없고요. 예. 저는 맡은 무슨 일이든 맡아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격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수는 4년 뭐 5년 타고 오는데 한 남 10년 정도에 할 정도의 왕성한 활동을 좀 뛰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조금 자리가 좀 잡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이 가요계에 그러니까 정치 쪽으로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예. 이 가요계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자였는데 그렇죠. 이제 조금 걸음마 정도는 이제 하시는 예, 이제, 그런 예, 단계가 되다 이제, 보니까 예. 그래도 못마땅한 점들이 너무 많죠. 글쎄요. 예. 제가 이제 이 부산 경남 쪽은 아무래도 제가 좀 인지도가 좀 있는데 네. 서울 쪽만 올라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접어뒀습니다. 자존심 이런 거 해서는 일이 한 발짝도 못 뛰니까 지금 제가 가수로서 아직 뭐 그렇게 초년생이니까 제가 그런 감수하면서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세월이 그 세월이 굉장히 더 빨리 가요. 언제 갔는지 모르게 휙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알려지는 기간이 예. 보통 한 곡이면은 4년에서 5년 정도 딱 걸려요. 예, 그렇다 그러대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다 느낀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래는 물론 운도 좋아야 되고 예. 곡도 좋아야 되고 편곡도 좋아야 되고 예. 가수도 잘해야 되고 4박자, 5박자, 7박자가 딱 맞아야 진짜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예. 하나라도 있으니까 맞아요. 생각하는데 우리 쌀집 아저씨도 어떻게 보면 선택 받으신 분이에요. 네. 노래는 한 곡이 말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1년 한 몇 개월 동안 오늘 처음 이 소리 들었어요. 아니. 근데 뭐 지금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정신 원래 인간이 정신 차리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아저씨. 약간은 미쳐야 돼. 저기 뭐냐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에 딱 맞아 떨어진 건 없겠지만 그렇죠. 딱 좋은 일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송대관님의 노래 애창곡으로 해서 딱 조화를 F키로 해서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세요. 해봤다 이별도 해봤다 산전 수전 다 겪어봤다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삶에 지쳐서 저도 봤다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너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나가도 봐라 무서울 게 없던 나였다 실패를 해보고 욕심도 버렸다 이제 맘도 다 비워버렸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떠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떠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떠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오늘은 이제 가수 우리 아, 박태희님 이름이 좀 여성 이름 같아요. 여성 이름 같은데. 예, 그 여성 이름이라고 정말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태희, 박태희 이렇게 이 기억하기에 좋다고. 정태희도 있어요. 정태희. 아니, 뭔 태희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아,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억하기가 쉽다는 얘기도 돼요. 예,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은 오히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뭐 우리 방송국에 갈 때 저를 보기 전에는 여자는 남자줄 여잔 줄 생각했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남자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거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참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남자 가수 박태희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분들께 각인이 훨씬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본명이세요? 예, 본명입니다. 그러면 이 박태희란 이름으로 클때짜의 빛날입니다. 아. 크게 빛나라라고 우리 네. 이제 이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 우리 박태희 씨가 노래를 할 때 보면은 예, 선배로서요, 예. 예, 가수의 선배로서 너무 정갈한 쪽으로만 가고 계시거든요. 예. 그는 예전에 했던 어떤 그런 일하고 연관성을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 예.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달라야 되는데. 예. 이게 들으면은 뭐 장이 나와서 노래 한 곡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뭔지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자꾸 와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 좀 내추럴하게 좀 움직이시고 예. 예. 하는 게 좀 더 좋을 듯 하니까 예. 앞을 뭐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좀 했으면은 참 좋겠다.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지금 기분 나쁘셨냐? 아니 그게 아니라 박태희님 쓰잘데기 움직이니 깔아도 미쳐봐 근데 다음 해먹어 둘이서 요즘에 그런 말 다 해먹으란 말 안 하는가 했네 아유. 자 그래 우리 이렇게 할게요 아니 경남에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아, 가요계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저런 거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자존심도 이제 접고 또 남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일을 하시든 잘 되시고 자, 이번에 엔딩곡은 이제 인연이란 곡인데 인연이란 곡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우리 남녀가 만났어 좋아서 만났어 네네. 같이 살다가 네. 서로 이 마음이 안 맞아 헤어졌는데 그 여인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이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면 젠잔한데 안 돌아오면은 지금 쓰라림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네. 이 언젠가는 기다림에 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기다림의 예, 뜻을 기다림. 두고 예, 예. 가사 자체가 예, 그렇다는 예. 거죠. 가사가 이 노래는 가사가 좋다고 네. 제가 요즘 노래 게시를 쭉 나와보면 인연이란 노래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한번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자, 아무쪼록 건강한 음악, 건강한 생활, 예, 좋은 일 가득가득한 그런 노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만남도 헤어짐도 인연인 줄 알았어요. 내 모습이 그대와 너무 닮았어. 인연인 줄 알았어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고달픈 여정에 맺지 못해 헤어짐도 인연인 줄 알았어요. 오래 비친 내 모습이 그대와 너무 닮았어.